꽃담 댄스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전에 요 화분을 구입했어요. 제가 영상 한번 찍었었죠? 요 화분에다가 한번 제가 저도 예뻐서 구입을 했거든요. 한번 둥가리를 한번 해보려 그래요. 얘가 제가 이번에 들인 앤데 얘가 물들면 굉장히 예쁘네요. 아메스트로라입니다. 요거 창인데 이렇게 예뻐요. 물이 들면 상당히 예쁘네요. 얘를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할까? 어디다 할까요? 여기다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깔망을 깔고요. 얘를 흙을 한번 털겠습니다. 먼저 흙 한번 털을게요. 얘가 가격이 조금 나가는 애예요. 제가 일전에 그 구리에 있는 대흥닭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전 세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었답니다. 구리에 가서 제가 이거를 25,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사장님은 뭐 세일을 주신다 그러셨는데 저렴하게 산것 같아요. 이게 물들면 굉장히 예뻐요. 제가 얘 물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전에 용인에 한번 그 매니아님 영상 찍을 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색깔을 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겨루고 있다가 거기 눈에 딱 있길래 마침 이렇게 얼렁대로 왔답니다. 굉장히 예뻐요. 얘 물들면은 빨갛게 아주 대품으로 큰 애랍니다. 하얗게 한번 띄워주고요. 이렇게요. 억지로 띄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오래 자랐나 봐요. 뿌리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요. 띄겠습니다. 이런 애들이요. 얘 한번 잘 키워보고 싶어요. 예쁘게. 내가 그 매니아님 그 영상에서 찍을 때 봤는데, 어우, 얘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꼭 드려야지 속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있길래 얼른 데려왔어요. 세일해가지고 25,000원 줬답니다. 뿌리 깨끗하게 털어줄게요. 뿌리 상태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있고요. 한번 보세요. 그쵸? 깨끗하죠? 뿌리가 상당히 좋네요. 심어볼게요. 얘를요. 털을 한마디 대놓고 이 화분에다가 한번 얹어볼까요? 아, 멋지네요. 여기다 한번 얹어볼까요? 어떤 게더 이뻐요? 핑크도 한번 얹어볼까요? 어떤 게 이쁠까? 전다 이쁘네요. 여기다. 또 여기다가 핑크도 할까 봐요. 핑크 예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핑크에다 한번 얹어주겠습니다. 깔망이 이렇게 깔아놨고요. 여기다가 예, 굵은 마사를 한번 깔겠습니다. 이게 수제분이라서 제가 참 예뻐하는 화분이에요. 제가 이 화분이 갖고 싶어가지고 예쁘죠 화분이요 참요 이렇게 마사를 깔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배합토를 깔아줄게요 뿌리를 안 자르고 그냥 할게요. 뿌리 상태가 조금 커팅을 조금 해도 괜찮긴 할것 같은데 그냥 안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해서 얹혀줄게요. 그리고 지금 거리대로 내보내가지고 제가 빨갛게 물을 들여가지고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제가 빨갛게 다른 모습을 봤는데 제가 꼭 키워봐야지 드려야지 생각했던 제가 이번에 마사를 잘못 구입을 했어요. 마사를 갖다가 씻은 마사를 샀어야 되는데 안 씻은 마사를 사가지고 조금 마사가 좀 그러네요. 마음에 안 들지만은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뭐 굳이 또 이거 시습 마사를 쓸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농원 사장님들은. 아, 예쁘네요. 자,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메스트로고요. 아메스트로고요. 그다음에는 아, 얘를 한번 이번에 나눔 때 한번 했던 거죠. 이거는 흙이 분갈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태가 좋네. 흙이 좋네요. 흙이 상당히 좋습니다. 흙 한번 털어볼게요. 뿌리는 참 좋은데요? 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뿌리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를 좀 자를게요.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자르겠습니다. 철화로 엮여져가지고 하나는 쌩얼이 됐어요. 여긴 쌩얼이 났네요. 또 한번 제가 얘는 어느 학원에다 할까? 좀 크게 키울 거니까는 여기 달까봐요. 그린 색깔이요. 여기 달게요. 또 엄마살을 깔아주겠습니다. 제가 철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초보 시절에 철화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철화에 대한 좀 겁을 먹는 게 있어요. 제가 철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쌩얼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괜찮네요.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제가 초보 때 철화를 많이 들였었거든요. 근사하고 멋있어 많이 들였었는데 잘 못 키웠어요. 철화를요 잘 못 키워가지고 많이 보냈기 때문에 한번 보내고 나니까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철화를 별로 지금 잘 안 드린답니다. 근데 요거는 옆에 쌩얼이 있어가지고 철화래도 예쁘네요. 이번 나눔 때 유튜브 1000명 구독자 나눔 때 이거 받으신 분들 예쁘게 잘 키우시고 계시죠? 예쁘다. 그리고 이 화분도 이번에 많이 주문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좀 잘 쓰실 것 같아요. 화분이 예뻐가지고 모르시면 와도 돋보이고 수제분이라서 확실히 예쁘네요. 마무리 해줄게요. 가 오히려 위자라지 않고 초보님들도 키우기 좋으세요. 조금 요거는 여기 이쪽은 쌩얼이죠. 이쪽은 철화로 엮어졌고요. 요거 스페인 말이야. 이렇게 또 심어봤습니다. 예쁘죠? 스페인 말이야고요. 조금 이렇게 됐었나? 조금 삐뚤어 심은 것 같기도 하네. 스페인 말이하고요. 그다음엔 이 화분에다가 또 제가 제일 예뻐하던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요. 여기다가 얘를 한번 심어볼게요. 젤리 카시오페아인데 이거는 일전에 그 모란장에서 헤나님을 만났어요. 유튜브 하시는 헤나님을 만났어요. 헤나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헤나님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울게요. 먼저 얘를 한번 먼저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털어볼게요. 감사하게 얘를 또 사가지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또 드린 그분이 이제 제 경품에 당첨되셨댔어요. 예전에 유튜브 100일 기념에 그거를 이제 만나서 드린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제가 죄송해서 좀 후하게 많이 가져갔어요. 좀 상품보다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화분하고 이거 하고 또 같이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린 거를 또 화면에 찍어주셔가지고 동영상 올리셨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들어가서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선물한 것도 올려서 찍으셨더라고요. 아유, 너무 감사했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뿌리가 이렇게 예쁘네요. 오, 네, 좀 끊어줄게요. 네, 젤리 카시오페입니다. 젤리 카시오페예요. 너무 예쁘죠? 제가 젤리 카시오페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도 자꾸 드리고 싶은 애가 얘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붉은 마사를 깔고요. 이렇게 크니까는 좀 크게 자라겠죠? 얘네들이 크게 키워야 되니까 창종류는 좀 크게 키우니까 좋으니까 화면을 조금 크게 썼어요. 아우 예쁘겠다. 여기도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쁘겠네요. 입장 끝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면은 너무 예쁜 애랍니다. 제가 이게 쌍두도 키우고 있는데 외두도 있고 쌍두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그래도 자꾸 볼 때마다 예뻐요 얘는 진짜. 넣고 중심을 잡고 틀어줍니다. 그리고 넣을게요. 예쁘게 잘 키워가지고 제가 다음 또 영상에 그 다음에 영상 찍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즘 예, 보면은 젤리 카시오페아가 참 눈에 많이 띄죠. 다행히도 유행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뭐 저는 유행을 따르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흐름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창이 유행하면 창이 이뻐 보이고 방울복랑이 또 유행하면 그게 또 이뻐 보이고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물은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주겠습니다. 아우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고급스럽고. 참, 이 다육이는 화분에 따라서 너무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 화분에다가, 예쁘죠, 화분이요? 요거, 요 화분, 수제 화분이에요. 요 화분에다가 이번에 판매했던 화분이랍니다. 제가 이 화분 찜했어요. 이 화분에다가 요 얼굴 큰 너울을 한번 심어볼게요. 얘를 심어줄게요, 한번요. 제가 얘 색감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파란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먼저 흙을 한번 털어볼게요. 요거는 빨간 포트인데요. 요 포트는 제가 일전에 육남매에서 암사동에 있는 육남매 농원에서 제가 2,000원에 구입을 한 거예요. 러우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 애들이 어리어리하지 않고 아주 좀 굳혀졌답니다. 저는 가져오면은 저희 집에서 제가 한 1주나 2주 정도를 그냥 놔뒀다가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 심어준답니다. 자, 뿌리 좀, 뿌리 한번 보세요. 뿌리 너무 좋네요. 지저분한 거다 풀어줄게요. 떼어주겠습니다. 떼어주면서 목대를 관찰을 해요. 저는 이렇게 애들이 목대가 이상한 애들이 없는가. 시커멓지 않은가 항상 봅니다.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깍지벌레나 뭐 이런 애들이 없는가 확인도 하시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털어서 뿌리가 너무 좋고 지금 봄철이니까는 새뿌리를 좀 받는 게 애들 얼굴에도 좋고 그래서 제가 뿌리를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잔뿌리 좀 잘라주겠습니다. 네. 얘를 잘라서 여기 놨고요. 얘를 이 화분에다가 깔망을 제가 깔았어요. 화분이 참 예뻐서 이 화분 제가 진짜 마음에 들어 하는 화분이거든요. 여기다가 붉은 마사를 이렇게 깔아주고요.
베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네, 베스트를 좀 만들어주고 조금 더 넣을까요? 화분이 좀 높으니까는 베스트를 조금 길게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놔주고요. 그 다음에 배양토를 한번 넣겠습니다. 요거 생수병 자른 건데요. 참 편리해요, 이게요. 저는 이거를 꾸며주기 때문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러울을 이렇게 어느 쪽이 예쁜가 얼굴을 봐가지고 여기 앞쪽이니까는 이렇게 심어줄까요? 이렇게 올려줄까요? 올려주겠습니다. 이 러우가 햇빛을 보면은 이렇게 예쁜데 햇빛을 안 보면 또 초록둥이로 변해가요, 얘네들이. 그리고 또 햇빛을 못 보면은 이 목대를 키우는 수도 있어요, 러우가요. 그런 성질도 좀 있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키우시면 돼요. 햇빛을 내놓으면 러우는 너무 색감이 너무 예뻐지죠. 빨갛게 쉽게 물드는 애가 러우예요. 물듦이 아주 예술이랍니다. 예쁜데요? 살을 올려줄게요. 제가요. 여기다가요. 러우가 햇볕을 보면은 색감이 아주 예술이죠. 얘네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쉽게 물드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예뻐라. 예쁘네요, 진짜. 예쁘죠?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 핑크베라예요. 핑크베라인데 요것도 2,000원짜리예요. 요것도 6남매에서 들린 것 같아요. 암사동이 요새. 얘도 한번 심어볼게요. 얘는 요 화분에다 심어보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요 화분에다가 자그마한 화분인데 너무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작게 키우고 싶어서 저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흙 먼저 털어볼게요. 요거는 핑크베라입니다. 핑크베라고요. 자구를 이렇게 달았네요. 이렇게 얘네들이 자구를 잘 달아낸가 봐요. 그래도 아주 어리지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자구가 또 나오네요. 여기 자구가 또 하나 있네요. 아유, 예뻐라. 사랑스러워요. 이런 애들 보면은. 자구를 한번. 자. 이렇게 할 때는요. 이렇게, 이런 핀셋이 좋아요. 일자 핀셋보다는 이런 핀셋이 긁어내기가 좋답니다. 여기도 자구가 또 나오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얘가 자구를 잘 다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분은 조금 큰 데다가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조금 있다가 제가 화분을 다시 골라오겠습니다. 작은 화분에는 자구를 잘 다른 애들은 심으면은 조금 그래요. 제가 요는 조금 화분을 일단 안쳐나 한번 볼까요? 떼어주겠습니다. 이런 애들요. 정리를 해서 어우, 자구가, 보세요. 얘는 저 화분 안 되겠는데요. 너무 작아서. 큰 화분을 가져와야겠어요. 떨어질까봐 조심스러워. 뿌리도 조금 끊어주겠습니다. 이 화분에 한번 얹혀볼까요? 예쁘긴 한데. 나중에 생각해서 화분을 제가 조금 큰 거 가져올게요. 제가 이 화분을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자구를 다는 애기 때문에 화분을 좀 큰 데 심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수제 화분을 가져왔답니다. 이번에 판매한 화분이죠. 제가 찜한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자구가 많으니까는 아무래도 저걸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깔망을 깔고요. 여기다가요.
조금만 화분에다 심어주면은 나중에 또 금방 또 봉화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화분을 큼직한 걸로 썼습니다. 자고로 많이 다는 애들은 입구가 좀 큰 거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분갈이 할 때 또 애들이 부대끼니까는 자고가 나오면은 새끼니까는 조금 큰 화분을 써줬답니다.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요. 여기도 자고가 또 하나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심어줄게요. 뿌리를 펴서 놓고 이렇게 놓고요. 네, 이 색깔하고 색감하고 화분 색감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세트로 자구를 조심하게 자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갖다가 핑크베라 해주겠습니다. 핑크베라 너무 예쁘네요. 귀여워. 위에 마사를 얹어줄게요. 이렇게 자구를 잘 다른 애들이 있어요. 공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애들은 입구를 조금 넓은 거를 심어주세요. 그래야 자구들이 잘 올라오기가 쉽게끔. 지금 보시면 여기도 하나 지금 자구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도 하나 나와. 세 개가 달렸어요. 핑크베라가 원래 자구를 잘 다나 봐요. 이렇게. 아, 예쁜데요? 예쁘네요.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화분에다가 제가 요거 블루헤론이에요. 요것도 2,000원짜리에요. 근데 지금 자구가 3개가 달려있죠. 이렇게 됐답니다. 너무 예쁘죠? 요것도 2,000원 주고 제가 저렴하게 사고 저렴하게 드린 애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꽤 오랫동안 좀 묵혔어요. 제가 블루헤론을 한 2주 정도 묵혀가지고 따글따글한 애들도 좀 굳혀졌답니다. 하약도 많고 그래서 뿌리도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건강하네. 어우, 목대도 상당히 굵은데요. 하약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뒤에 밑에 좀 물을 많이 굶겼었나봐요. 얘는 이렇게 하약을 뛰다 보면요 이런 데서도 자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깔끔하게 좀 떼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마련해도 자구가 또 나올 수도 있답니다. 이런 데서요. 자구를 잘 다루는가 봐요. 블루헤론. 저 블루헤론 몇 개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비교적 약간 보라색을 띄어요. 얘가 햇빛을 이제 달궈지면 보라색을 띄는데 굉장히 잘 자라요. 건강해요. 얘네들이. 요 적심한 애네요. 보니까는 적심 자국이 있네요. 적심 군생이네요. 보니까는. 적심한 애들은 훈생이 잘 나오죠. 이렇게요. 적심 훈생이에요. 이거 화분에다 심어주면 이쁘겠죠? 여기다 한번 심어주겠습니다. 만 깔망을 깔았고요. 이렇게요. 뿌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조금 얘는 높이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자구가 이렇게 밑에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화분을 작게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키우다 보니까는 큰 화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작은 화분을 많이 쓴답니다. 마사토를 씻은 마사토를 사세요. 제가 이번에 씻은 마사인 줄 알고 그냥 주시길래 당연히 씻은 마사 주신 줄 알고
그냥 들고 와서 보니까는 안 씻은 맛을 한 거예요. 근데 물 몇 번 주면 또 괜찮아요. 아, 예쁘네요. 이것도 이렇게 약간 얼굴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아요. 예쁘죠? 예뻐요? 아유,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또 분갈이 할 애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올해 좀 화분이 너무 작아서 얘가 지금 레드 샴페인이에요. 레드 샴페인인데 이렇게 너무 작은 화분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를 한번 먼저 흙을 한번 털고 쌍두예요. 이렇게 작아도 근데 화분 너무 작은 화분에서 자라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쳐줄게요. 이것도 합정해 줄게요. 이거 레드 샴페인이랍니다. 레드 샴페인은 어디다 심어줄까? 여기다 심어줄까? 여기다 심어줄까요? 이 정도는 돼야겠죠? 여기다 심을게요. 네, 레드 샴페인이요. 예쁘네요. 레드 샴페인 이렇게. 네, 좀 크겠죠? 그래도 깔끔하고 예쁘네요. 제가 이번에는 요거 신발분이에요. 제가 쓰던 건데요. 제가 딴 데도 옮겨주고 이 신발분을 비웠어요. 이 화분에다가 우리 밴드에 계신 분이 요걸 심으셨더라고요. 심으셨는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심어보라고 보려고 합니다. 한번 심어볼게요. 일단 깔면 흙도 깎아요. 그리고요 흙을 털겠습니다. 요걸요 뿌리 정리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네, 10뿌리 정리, 10뿌리만 좀 잘라줄게요. 자르고요 이 화분에다가 제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밴드에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심은 거를. 근데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 해보려고 이 화분을 비웠답니다. 일부러 다른 게 심어져 있었는데 정야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걸 일부러 옮겼어요. 옮기고 레디토스를 한번 심어보려고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심어주셨는데 참 예뻤어요. 귀엽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심어주고 이 뿌리를 잡아서 겹쳐주겠습니다. 네, 겹쳐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신발부에다 얹혀주니까는 예쁘더라고요. 아주 좀 특이하고 제가 한번 또 밴드 회원님이 하신 걸 한번 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엽네요. 여기다가 마사를 한번 올려줄게요. 얘네들이 지금 분지를 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근데요? 귀여워요. 네, 이렇게 또 오늘 심어봤고요. 심어놓으니까 애들 너무 예쁘네요. 귀엽고 구독자님 오늘도 좋은 다육생활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